안녕하십니까. 공인농사 정봉수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본인 의지가 아닌 회사에서 퇴직을 권유한다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만둘 때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일하기 싫어가지고 그만뒀을 때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그 이직 확인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그 이직에 대한 이유 그리고 평균 임금을 계산한 그 수식을 채워서 그 고용센터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근데 회사가 이렇게 이직 확인서를 그 사실이 아닌 관계를 기록해 주면은 나중에 그게 알려지게 되면은 회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보통 200에서 300만 원 정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정직하게 신고를 하려고 하고, 그런데 퇴직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보험 시행 규칙에 있는 이런 특정한 사유가 돼야지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그 사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회사가 그 2개월 이상 그 임금 체불을 했다든지, 그리고 또 일이 없어가지고 휴직을 아니면 그 취업수당을 지급하면서 그 예외적으로 그 평균의 70 이내로 지급하는 그런 경우가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 내 괴롭힘, 또 성희롱 이런 부분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희롱으로 회사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게 그 성희롱이라고 인정받았다든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서도 본인이 스스로 당했다는 게 아니고 어떤 회사에서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 는 인정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또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직장 내 그 괴롭힘 일부분은 금년 2월 달부터 새롭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은 그 출퇴근 거리가 평소보다 더 길어졌는데 이게 왕복 3시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본인의 사유로 이렇게 3시간 되면 안 되고, 그 배우자가 어떤 주거를 어쩔 수 없이 옮기게 됐다든지, 아니면 회사가 좀 이전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의 개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출퇴근이 이렇게 왕복 3시간 이상 됐을 때 실업급이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 또 어떤 개인이 어떤 질병으로 스스로 요양을 해야 될 때, 그리고 또 가족이나 어떤 부모를 어떤 간병을 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 돌봄 휴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그 돌봄 휴직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이 어떤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실업급여 받기 제일 좋은 대상이 바로 계약 기간 만료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60세로 정년 퇴직할 때도 바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실업급여 받는 이런 부분은 권고사직을 했을 때 이럴 때는 사실 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 회사가 이직 확인서를 어떤 업무 부적격 아니면 회사가 합의를 하면서 그런 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좀 권고사직을 통해서 그런 사유를 이직 확인서에 기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